네,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물배역 시장입니다. 지금 뭐 잠깐 어쨌든 좀이 환경을 옮기고 있는데요. 옮기는 와중에 그냥 요건 좀 찍고 옮기자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알풀과 내슈아를 이렇게 키웠었는데 그두 개가 섞인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. 일단 알풀 100% 두 마리가 좀 있고요. 여기 알풀 새끼. 그리고 이거는 알풀 50대 50이 뭐냐면 이 알풀이랑 내슈아 섞인 아이들의 아이들입니다. 그러니까 2세대인데 어쨌든 얘네도 50대 50이지만 새끼들의 새끼라서 또 어떻게 섞였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 알풀과 내슈아는 반드시 50대 50 이렇게 섞이는데 그 새끼들끼리 섞인 거는 50대 50이긴 하겠지만 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얘는 70 알풀 75 내슈아 25예요. 뭐냐면 이 알풀과 내슈아 섞인 아이들 섞인 거죠. 그두 사이의 새끼랑 알풀이랑 교배를 했더니 이 비율이 이렇게 알비노 반 아닌 거반 이렇게 태어났어요. 신기하죠? 그러니까 섞인 아이랑 내슈아 알풀이랑 섞었더니 이렇게 반반의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. 아직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리고 얘네는 이 아이들의 약간 형님, 뭐 누나, 언니 이 정도인데 얘네도 알풀 75, 내슈아 25예요. 얘랑 같은 거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. 아빠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같은 이게 첫 번째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인데요. 보면 좀 다른 게그 확실히 알풀이 더 섞이니까 꼬리가 저렇게 발 붉은 애들이 있어요. 저렇게 붉은 아이들. 근데 이 반반 아이들에게는 이 꼬리가 붉은 아이들은 없었거든요. 근데 한번더 알풀이랑 섞었더니 이렇게 꼬리가 붉은 아이들이 있습니다.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색깔이. 네. 그렇네요. 네, 지금 요렇게 새끼들이 있고요. 네. 좀 정리하는 와중에 잠깐 찍었습니다.